한번 번지게 하셔도 돼요. 이렇게 너무 지금 조금만 치려고 하니까. 이런 데다 다 칠할까요? 다 해줘야죠. 맨 처음에 전체적으로 큰 원, 아니 큰 네모 이거 한번 가고, 그 다음에 여기도 큰 네모 가고, 덩어리 가고, 덩어리 가고, 그렇게 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하셔야 돼. 거꾸로. 이런 부품들. 부품들 다 해줘야 돼요. 다 해줘야 돼요. 하나씩 하나씩. 일단 큰 덩어리부터 먼저 치라 돼요. 큰 덩어리. 기준이 되는 큰 덩어리부터 먼저 하시면. 그런 식으로. 오케이. 좀 더 진하게요. 진하게. 최소 한 4번, 5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. 새까맣게 돼도 좋으니까. 너무 가까이 가서 칠합니다, 지금. 네. 예, 칠하다 보면 안 칠해지는 것 같으니까 손이 점점 네. 앞으로 가요, 이게. 그런 것 같아요. 이제 어쨌든 다급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, 느긋하게. 차근차근 그냥 오늘 내가 다 못 칠해도 요거 하나만 끝내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더 칠해지면 이제 잘못 칠해지는 것 같으니까 아 그래도 돼요 어차피 색이 다, 예, 색이 다 덮어지는 얘기 때문에 녹색으로 싹 덮어버리는 얘기 때문에 어떻게 칠하든 상관없어요 다 그냥 새까맣게 가셔도 돼요 과감하게 오세요 과감하게 너무 가깝습니다 약간 그래 번지게 예, 예. 살짝 오케이 예예 지금처럼 오케이 좀 점점 좀 앞으로 가요 또 이게 자꾸 앞으로 예. 가네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버릇을 잡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이거 잡는데 1년 걸렸어요 형님들한테 무지하게 깨져가면서 진짜 저 죽돌이 형들이 너 왜 이렇게 칠하냐 이런 소리가 들었으니까 이건 위에 그냥 칠하는 거 아닌가? 돌려보시면 아 이렇게 딱 돌려보시면 이제 안 칠해진다고 보이거든요 거기서 칠해줘야 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